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입니다. 우리나라는 해마다 산업재해로 18조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. 멧돼지가 시내에 내려와 난동을 부리다가 멧돼지가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다가 있다! 나왔어! 나와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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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을게! 나와! 나와! 멧돼지다! 멧돼지!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할머니는 이달 초 집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. 담장 안으로 멧돼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이제 멧돼지 찾으면 어떻게 해. 아주 죽을 뻔했구만 그냥. 목요일, 금요일 말도 못해 여기 이거 다 파는 거 보세요. 우리 저기 엄청 파놨어. 이게 지금 다 파는 건가?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그냥 우리 저 뒷꽃에서부터 집 망그러질 정도. 여기저기 파헤치는 적이 선명합니다. 여 집 났잖아 이거봐요. 요리 들어와서 여기 그래갖고 내가 집이 있다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이러고 섰는 거야. 이러고 아유 무서워 혼나 왔어 아주. 그래서 뭐 다치신데 나 아유 다치긴 도망갔지 내가. 담장 안으로 들어온 멧돼지는 좀처럼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아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 이틀 동안 있다. 그럼요. 멧돼지가? 그럼 여기. 신고를 받고 찾아온 전문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. 이거는 총을 갖고 팡팡 두 번 쏘는데 그게 맞았는지 멧돼지 피가 우리 마당에 내려오는데 가위당 내려오는데 툭툭툭툭 떨어져갖고 또 여기로 떨어졌어.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네 마리가 덮쳐갖고 잡아갖고 포수가 사냥개 아니면 못 잡아. 사냥개 아니면 못 잡아.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이 남성도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. 말도 못하지. 걔네들이 보통 멧돼지가 내려오면은 네. 그냥 씨만 뿌리면 돼. 걔네들이 갈아엎어 놓고 가니까 저절로. 내가 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. 싹 갈아엎어 놓고 가니까. 피해량이 얼마나 돼요? 멧돼지 때문에. 아이고 피해량 뭐. 1년 농사 작살났다고 보면 되지 뭐. 걔 한 번대로. 고구마를 다 심어놨는데 고구마 한 개도 못 캤어. 이날엔 서울 연희동 초등학교 근처에도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. 3m를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권총을 한 두 발 맞았는데도 활보하고 다녔어요. 굉장히 살벌했어요. 어우 아주 그냥 털을 바짝 세우고 저들 쪽으로 달려들고. 민가 한복판에 뛰어든 멧돼지는 한 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다 사살됐습니다. 총 들고 들어가니까 돼지가 나한테 정면으로 돌아가잖아. 그래 정면으로 오는 건 맞히기 힘들어.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도 등골이 오싹오싹하지. 말이 그 뭐야 130kg지. 200근이 훨씬 넘는 돼지인데. 이 두 곳 말고도 경기도 의정부시에 나타난 멧돼지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헤집고 다녔고 성남 분당에 출몰한 멧돼지는 도심 속 커피숍에까지 들어왔습니다. 하루에만 도심에 네 마리가 출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멧돼지들이 점점 더 도심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
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울 시내 지역은 어디일까? 올해 들어 9월까지 멧돼지 출현 신고를 받은 86곳을 분석해봤습니다.